예, 지금부터 하이드롤릭 벤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는 0mm에 위치시키고 실험 전에 수조의 물은 모두 배수시켜 줍니다. 그리고 장치 왼편에 게이지가 나타나 있는데 다른 조원이 펌프를 가동하면 나머지 조원이 15리터가 찰 때까지 시간을 재서 유량을 측정합니다. 장치의 오른편에는 펌프 작동 스위치와 유량 조절 밸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추를 80mm 정도 되는 위치에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펌프를 가동시켜서 추가 수평을 마실 때까지 유량 조절 밸브로 유량을 증가시켜줍니다. 이때 다른 한 명은 반대편에서 유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수조의 물이 15리터 정도 차게 되면 펌프를 정지시키고 수조의 물을 모두 빼줍니다. 이번에는 추의 위치를 120mm 정도로 이동을 시키고 같은 실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수평을 마실 때까지 유량을 증가시키면서 실험 방법은 전과 비교하게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 정도 측정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베일을 교체해서 같은 실험을 반복합니다. 세 가지의 베일을 교체시켜서 같은 실험을 반복하게 되면 이 실험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